임희영 씨가 드신 MBP는요, 밀크 베이직 프로틴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하면 우유에서 얻어낸 단백질, 뭐 일종의 유단백 추출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MBP의 그 M이 밀크의 약자였구나. 맞아요. 뭔가 있어. 그렇구나. 우리가 우유를 좀 데워 먹거나 끓일 때 끓이고 나서 식히면 위로 하얗게 막이 생기잖아요. 네. 이 하얀 막을 유청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청에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알칼리성 생리활성 물질만 미세한 필터로 여러 차례 걸러서 아주 소량 추출해낸 귀한 성분이 바로 MBP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MBP는 우리 체내에서 뼈를 형성하는 세포와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대사작용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뼈의 재생을 촉진하고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돼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또 그래서 이 MBP를 우유에서 뽑아낸 황금 가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의 이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일본에서는 MBP를 두부 그리고 일본식 청국장과 함께 3대 건강식품으로 꼽고 있다고 해요. 근데 궁금한 거는 MBP가 아까 우유에서 추출된 거라고 했죠? 네. 그 이명 씨도 그냥 뼈에서 주는 우유를 마시면 될 걸 왜 MBP를 굳이 섭취하고 있는 거냐 이거죠. 우유 속의 MBP 함유량은 아주 극미량 수준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MBP는 약 0.005% 정도에 불과합니다. MBP의 하루 권장량이 한 40mg 정도인데요. 이걸 우유로 환산하면 하루에 무려 우유 25리터. 즉 우리가 흔히 먹는 200ml 컵을 기준으로 130잔의 우유를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건 거의 불가능한 그렇죠. 일입니다. 그걸 보니까 확실히 미영이가 똑똑하긴 똑똑해. 네. 그러니까 아주 간편하게 딱 먹으면서 뼈 건강을 제대로 챙기고 있었다는 거. 네. 얘가 그러고 있었는데 한동안 안 보이더니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임희영 선배님처럼 제대로 똑똑하게 MBP 챙겨 먹고 뼈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사실 중년 여성들을 괴롭히는 이 골다공증에서 그렇지 그렇지 걱정 근심 붙들어매지 않고 잘 건강히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